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코스맥스, 현대글로비스, 삼성증권, 고영, 이마트, SFA 반도체, 코오롱 인더스트리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바이오 리더스, 아이큐어, 미코 바이오메드, 제테마, 그리고 DB하이텍, 펜오션, 크래프톤, 아시아나 항공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는 바이오 리더스 있고요. 에코 마케팅, 금호석유, 덕산 하우징, PI 첨단 소재, 명신산업, 윌비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MTN입니다. 솔루엠, 한국가스공사, 대한항공, 현대로템, 신흥 SEC, OCI, 셀트리온, 삼성증권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또 이슈 체크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삼성증권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증권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뭐 종목별로 좀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또 지난주 우리나라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은행주하고 보험주에 가장 큰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증권주는 좀 악재가 아닐까라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증권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삼성증권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뭐 모든 증권사가 마찬가지죠. 위탁 수수료 하나 그리고 뭐 펀드든 랩이든 이러한 그 금융상품 수수료 두 개가 어느 쪽이 좀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증권주를 좀 논평을 했다라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기업 금융 부분 투자 관련해서의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위탁 수수료 그리고 뭐 펀드 뭐 그리고 IPO 뭐 여러 그 금융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수수료가 상당히 다양화됐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에 대해서 어떤 성장세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펀드든 이런 금융상품 관련된 판매 수수료가 그 판매 비중이 다른 증권사보다 높게 나왔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외국인 기관 모두 강한 매수세를 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증권사보다 삼성증권을 강하게 매수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회사가 작년에 이제 보통 증권사들이 고배당주인데 삼성증권이 작년 2,200원 배당을 했고요. 올해도 한 3,300원 정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 3,300원 배당을 예상하고 있으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본다라면 한 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만 5천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 오늘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계에서 매수세는 조금씩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주 쪽은 좀 약세를 보였지만 증권주는 또 오늘 상승하는 네.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증권 중에서도 삼성증권, 실적이 받쳐주는 삼성증권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네, 그다음에 OCI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뭐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시장 흔들다 보니까 같이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제 미국에서 뭐 지난주에 뭐 재성을 미팅도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게 이제 인프라 투자거든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뭐 하반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한 축을 찾아가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관심이 계속 높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폴리실리콘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세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이외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OCI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여전히 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꼭 태양광 사업뿐이 아니라더라도 화학 및 카본 사업부 영업 이익이 개선세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업황 사이클이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지금 업황이 피크냐 이런 우려감들이 어떻게 보면 OCI 주가 상승을 좀 강하게 불러일으키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지금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뭐 상,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8월달 조정이 나오고 이것을 이겨내는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업황상승 사이클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8월 한 중순 이후에 저점을 갱신한 이후 꾸준한 매세가 유입되는 것도 그러한 것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OCI 최근 한 2주 정도, 지난주까지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부담될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이 박스권 상단 14만원, 15만원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늦은 위치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반부터 기대감이 컸던 섹터기도 한데 네. 좀처럼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또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는 3% 강세 흐름에 12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 본업 쪽에서도 뭐 기대감이 있지만 또 2차 전지 진출에 대해서도 네. 또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OCI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요? 네, 셀트리온을 선정했습니다. 비록 오늘 좀 하락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오늘 약간 소비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거든요.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첫 번째가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많아져야지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집단 면역이 달성됐을 때 위드 코로나가 실시가 되는 거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가 없다라면 아무리 백신을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레키로나주의 치료제가 있고 이것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북미에서의 허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긴급 사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나올 수 있다. 물론 그 미국의 로크나 로슈가 지금 경구형 치료제, 알약형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지만 이 알약형 치료제도 얼마나 대중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주사제이긴 하지만 레키로나의 어떤 진출은 상당한 그 셀트리온 호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브라질은 긴급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증 환자들도 사용을 하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하반기 레키로나의 실적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이제 램시마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최근에 셀트리온이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뭐 한 26만 원대에서 거의 30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일단 33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셀트리온 3인방이 지금 뭐 합병에 대한 기대감들 좀 있다라고 본다라면 뭐 수급적으로 보신다라면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 어찌되었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종목군들 공통적인 사항이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얼마나 유입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시각인 것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셀트리온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또 순매도를 많이 한 종목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외국인과 또 기관은 또 순매수를 하고 네.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굉장히 혼조세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약보합권이고요. 29만 3천 원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맥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부분들.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이 되었을 때 어떤 섹터가 좀 강했냐라고 본다면 약간 소비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을 하든 혹은 금리 인상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시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한번 골디락스 증시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전 소비주들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어떤 소비 심리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향후 주가,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에 대한 주가 수준을 더 높게 좀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여러 소비주가 있겠죠. 우르주들도 있고 여행주들도 있고 뭐 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화장품주들이 좀 후발주자 성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다른 쪽은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화장품주들이 못 움직였던 것은 좀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었고 또 대형 화장품 회사들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같이 좀 흔들렸던 게 있었는데 뭐 저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온라인 매출을 전환시키는 부분들은 재고 조정이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우위를 점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3,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예상할 수가 있고 또 코스맥스가 색조 화장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아직 북미 시장에 대해서는 뭐 매출 개선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마스크를 조금 덜 사용하거나 한다면 뭐 색조 화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지난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화장품주들이 다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코스맥스는 큰 조정이 아니라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13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의 목표가 열어놓고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오늘 1%대 하락 흐름입니다.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좀 반락을 하면서 13만 1,5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기대감에서 할까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도 본다면 지금 코스맥스가 조금 더 잘 따라와 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조금 크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약간 기수적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 코스맥스는 그러한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상단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그것을 다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4월부터 흐름을 보신다라면 상단이 한 14만 원대, 하단이 한 12만 원대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 자리 결국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둘 중 하나인데 지금은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단 돌파를 시도해 보고 있는 시점. 어떻게 보면 저점을 잘 잡아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네. 평가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된다면 추세 상승 전환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지금도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현재 13만 1,000원대인데 매수를 하신다면 13만 원부터 좀 시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 그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맥스까지 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